태라양부터 지난 여름 또 어떻게 보냈고 팬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판도라 쇼케이스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쇼케이스 재밌게 즐기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즐길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나도 기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보답하고자 약간 미니 콘서트처럼 꾸며봤으니까요. 예! 여러분 끝까지 즐겨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무대들 많이 기대되시나요? 어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멋진 무대들 아직 많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같이 오랜만에 실컷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요요요요 카밀리아.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니콜입니다. 반가워요. 네, 네, 스텝 이후로, 거의 1년 만에 다시 여러분 찾아뵈었는데요. 네, 시작부터 판도라, 좋았죠? 대박이었죠? 그쵸? 네. 네, 또 다들 이게 드레스 코드도 네, 검정색 옷 입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또 다시 시작이니까, 네, 힘차게 우리 달려봐요. 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떻게들 잘 지내셨나요? 되게 이렇게 쫙 빼입으니까 멋있네요, 우리 여러분들. 엄마 아빠 거 입고 왔어요? 아, 장난이고 어쨌든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네요.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오늘 재밌게 놀아요. 네, 오늘 여기 오신 팬 여러분들은 드레스 코드부터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 작정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카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뵈니까요. 새롭게 컴백을 앞두고 계셔서 그런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아름다워진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비법이 뭔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비결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아름다움의 비결에 대해서. 원래 여자란 시간이 지날수록 예뻐지는 거고요. 네, 사실 이번 앨범을 위해서 다들 또 열심히 운동하고 뭔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메이크업부터 굉장히 또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또 탄탄한 몸매들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이번 그런 만큼 또 이번 의상이 약간의 그런 뭐랄까 섹시함을 또 곁들이고 있으니까요. 네,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여전히 널